안녕하세요. 보이는 부동산 TV 와플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2020년 가장 많이 거래가 된 아파트를 알아볼 텐데요. 보이는 부동산 TV 와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2020년 상반기에 동탄 신도시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된 아파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1위는 동탄 숲속마을 자연앤대시향 아파트입니다. 152건인데요. 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다음으로는 동탄 에듀밸리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입니다. 142건이고요. 세 번째는 동탄 푸른마을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 125건입니다. 네 번째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는 동탄 예당마을 우미린 제일 풍경채 아파트 117건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릴 아파트는 동탄 2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지도로 알아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위성지도가 동탄 신도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1위 아파트인 자연앤대시향 아파트는 바로 이곳인데요. 이 아파트는 능동역이 여기에 생깁니다. 가장 능동에서 대단지인 자연앤대시향 아파트가 현재 최다 거래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 전체적으로 최다 건수니까요. 아무래도 동탄 신도시에서 능동이 가장 저평가를 받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능동 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세 상승이 있었는데 동탄 신도시 능동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인 자연앤대시향 아파트가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리를 한번 재볼까요? 여기가 능동 지역인데 이곳에 이 사거리 전에 능동역이 생길 예정인데요. 직선거리로 따지면 450m면 도보로 6분 정도 걸리니까 걸어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10분 이내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숲속마을 자연앤대시향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탄 에듀밸리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인데요. 동탄 이신도시 영천동 지역에 있고요. 시동천과 이렇게 인접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바로 이 아파트인데요. 11자 상가, 영천동의 11자 상가 지역이고요. 여기 상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백 초중 고등학교가 이렇게 다 위치하고 있어서 그래서 에듀밸리 부영 사랑으로인 것 같습니다. 이 치동천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청계동, 이쪽은 영천동인데 이쪽이 청계동 중앙공원이고 여기가 동탄역이 조성되고 있는 현장이고요. 위성사진이 이전에 촬영이 돼서 그런지 동탄 역사, 롯데캐슬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많이 건설이 됐는데 위성사진에서는 아주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중앙공원 주변의 시세가 상당히 비쌉니다. 한 시세로 거의 30평대가 10억 가까이 하는데요. 영천동 이쪽 지역은 그 시세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이신도시 영천동 이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부영 에듀밸리 사랑으로 1314세대인데요. 이 아파트가 두 번째로 최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음으로 세 번째 최다 거래를 보였던 아파트가 동탄 신도시 푸른마을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입니다. 이 서동탄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일전에 저희도 영상으로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깔끔하고 좋았던 아파트입니다. 동탄 1신도시 대부분의 아파트가 2007년, 2008년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아파트지만 단지가 상당히 깨끗하고 깔끔했는데요. 그때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동탄역이 이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거리를 한번 재볼까요? 메인게이트가 이쪽에 있고 또 차량이 오고 갈 수 있는 메인게이트가 이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게이트도 여기 작게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서동탄역 역사까지 직선 거리는 428m이네요. 도보로 6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10분 이내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동탄역의 경우에는 별도의 영상으로 서동탄역 관련해서 한번 보내드리긴 했지만 현재는 차량 기지 역할입니다. 경점역을 나가고 수원역을 나가는데도 아주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하지만 왜 최근에 이 서동탄역이 주목을 받냐면 동탄역과 바로 연결되는 구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 도로가 동탄 10용사로입니다. 트램라인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조성이 돼서 아무래도 푸른마을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가 주목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아파트는 예당마을 우미린 제일 풍경채 아파트입니다. 위성 사진에서 바로 요 아파트인데요. 그 삼성전자를 끼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우미린 제일 풍경채 아파트가 30평대부터 50평대까지 큰 대형 평수까지 같이 있는 아파트인데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롯데캐슬 아파트가 대형 평수로 가장 인기가 좋고 예당마을 프로지오 아파트도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 우미린 제일 풍경채 아파트와 신일 유토빌 아파트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일 유토빌 아파트는 대단지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또 대형 평수라서 위치나 입지는 상당히 좋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아파트입니다. 우미린 제일 풍경채 아파트도 세대수는 1316세대네요. 상당히 큰 아파트 단지고 초등학교가 바로 이렇게 끼고 있어서 상당히 교육 환경도 좋고 조경도 좋고 이마트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크게 조성되어 있고 동탄 성심병원이 이쪽으로 확장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병원, 이마트 상권, 교육 환경 여러 가지가 다 좋기 때문에 우미린 제일 풍경지 아파트도 거래가 증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 최다 거래 아파트로 소개드릴 아파트는 동탄 이신도시 센트럴 프루지오 아파트인데요.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영 에디벨리 사랑으로 아파트가 이쪽이었잖아요.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청계 중앙공원까지는 시세가 상당히 좋은데요. 요 길을 건너 센트럴 프루지오 아파트도 상당히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요 앞으로 트램 라인이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바로 학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센트럴 프루지오 아파트도 주목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롯데캐슬 알바스트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이고요. 이 롯데캐슬 알바스트로 아파트가 상당히 커서 그렇지 이 동탄 이신도시 센트럴 프루지오 아파트도 1348세대입니다. 상당히 대단지 아파트이고요. 청목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품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020년 상반기에 주목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0년 최다 거래 아파트 5개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동탄 일신도시 숲속마을 자연안 대시양 아파트 요 아파트이고요. 능동역 주변의 가장 대단지 아파트로서 그동안 좀 저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런지 2020년 동탄 신도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거래된 아파트이고요. 그 다음이 동탄 이신도시 영천동 지역의 부영 에듀밸리 사랑으로 아파트 이 아파트입니다. 여기 시동촌을 끼고 있고 한백 초중 고등학교를 품은 그 다음에 트램라인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11자 상가가 이쪽으로 있고요. 세 번째 아파트는 동탄 일신도시 푸른마을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입니다. 서동탄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트램라인 10용사로로 이렇게 지나가는 트램라인을 또 인접해 있고요. 또 네 번째는 우미린 제일 풍경지 아파트. 아 여기도 아까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이쪽으로도 트램라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트램라인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인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센트럴 프루지오 아파트 이쪽 아파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평가되었던 약간 외곽 쪽에 입지가 좋은 초등학교, 그 다음에 교통, 상권 이런 것들이 동반된 아파트들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5개 아파트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보이는 부동산 TV 와플에서는 지역별 시세를 한번 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신도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시세가 변동이 되었는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마지막에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